아프리카에 태어난 친구들이 아무리 운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치. 나라에 국운이 막히는 것은 그러자. 운이 100%입니다. 다 깨버려 그냥. 삼재풀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2년간 산속에 있다가 나오신 분입니다. 인천 1등 공신입니다. 태백산 토사님께 물려받은 신비한 108개 주술기도문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분밖에 모릅니다. 옆집 불구경만 했을 뿐인데 경찰서에 끌려갈 수도 있고. 아 진짜야. 아, 재수 없으면 그런다. 자다가 억울한 일 겪고 너무 분통 터져서 못 살 것 같아 나는. 아 그러니까 좀 근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어. 나는 내가 믿는 건 신이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기도를 해서 부처님 하시는 말씀 다 때가 있다. 아. 그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유가 있고 때가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하신 분 그 들어갔다가 나오셨잖아. 그때 누가요? 그 최 씨를 잘못 둬가지고. 아, 예. 아, 박 씨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라는 건 항상 내가 옆에 사람 두는 것 또한 내 잘못이고 이런 거 그 다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내 선택권인 거야. 네. 너무나 겸손한 말씀이시고 오늘 강의해 주실 거는요. 강의가 갑진년 2024년. 이야, 기대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아, 왜요? 자, 2024년 청룡의 해가 옵니다, 여러분들. 자, 해가 밝고, 하, 언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갔는지도 몰라. 나도 이제 여기 프로그램 들어온 지 7월인데 벌써 어머머. 12월이야. 뭐 이렇게 빨라. 1월이 금방 해가 바뀌어. 내가 반나절을 온플러스와 같이 했더라고. 헐.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요. 무슨 총알 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새 마음 새 뜻으로 여러분들 1월이 오면 새 마음 새 뜻으로 내가 열심히 하고 담배를 피는 사람은 담배를 끊을 것이고 술을 먹는 사람은 내 술을 끊을 것이고 빚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올해는 무슨 일 있어도 빚을 갚을 것이고 다 계획을 잡고 하잖아요. 근데 6월이 되면 꺾여. 아, 또 가겠지 시간이. 이러고 그래.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장에 우리가 기운을 잘 잡고 여러분들이 꼭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갑진년의 해는 네. 여러분들 되게 2024년에 우리나라의 국운이 좋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자, 국운이 아니고 전 세계의 지구가 네. 다 무너지고 있어. 아, 어떡해. 제일 유명한 우리의 그 선진국의 미국이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치, 약속인데. 근데 자, 갑진의 해가 운이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2023년 9월부터 기운이 뚝 떨어졌죠. 모든 자영업자들이 그때부터 기운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맞죠. 근데 2024년에 무슨 기운이 상가 늘어나고 빈 상가가 자 경매가 쏟아져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내가 항상 손님들한테 얘기하죠. 부동산 지금 잡지 말라고. 내가 잡을 때 되면 잡으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절대로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돈을 묶어서도 안 되고 항상 2024년 갑진년에는 다니던 길도 두들겨서 가시고 나라의 국운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운이 뛰어나도 그 국운에 가려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태어난 친구들이 아무리 운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치. 나라의 국운이 막히는 것은 그러자. 내가 발부둥을 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나라가 안 받쳐주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나라의 갑진의 대운이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국운이. 국운이 꺾였는데 자 여러분들 임신무자 임자무신 내가 여기 적어놨죠. 뭐야? 이 사람들 임신생 대운이 들어오죠. 무자도 대운이 들어옵니다. 임자도 대운이 들어옵니다. 무신도 대운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대운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삼진 것을. 어떡합니까? 아이고 삼진인데 내가 이 대운을 기다리기 위해서 사람은 운칠기삼이라고 합니다. 운칠기삼 옛날에 운이 70% 노력이 내 노력이 30%인데 지금은 운이 100%입니다. 100%. 어떡해. 아무리 내가 노력한데 소용이 없더라는 맞아. 거예요. 진짜요. 자 땅을 파보세요. 10원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운이 100%를 상승시켜주는 일이 항상 운이 100%를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대학 입시시험도 운이 100%입니다. 잘 찍으면 돼요, 여러분들. 미술하는 친구들,
아무리 그림 잘 그리면 뭐합니까? 교수 눈에 안 띄면 소용이 없습니다. 운이어야 돼요. 네. 모든 인생은 운입니다. 근데 임신무자, 임자무시. 운이 대운이 들어왔는데 얘가 막아버렸어요. 어떡하지? 얘가. 자, 내가 항상 손님들한테도 얘기해요. 동서남북의 모든 방향에 한 개라도 열려라. 한 개라도 열리면 내가 뚫어서 들어갈 구멍이 있어요. 어... 근데 이 모든 구멍을 삼재는 막아버리게 돼요. 근데 내년에 얘네들이 임신무자, 임자무신들이 이 대운에 기운을 갖고 들어오는데 삼재가 야, 너 들어오지 마 하고 다 막아버려요. 여러분들. 네. 이 막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갈 곳을 찾게 되죠. 찾게 되는데 갑진년에 합을 하고 대운의 기운을 갖고 들어오는데 얘가 삼재가 막아버렸으니 이 삼재를 여러분들 와장창창창 깨져야 돼요. 어설프게 깨지면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와장창창 깨지면은 문서의 기운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사람의 기운이 들어온다거나 내가 항상 손님들한테 얘기하죠. 운이 무슨 기운으로 들어오느냐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운을 잡을 수가 있어요. 기인의 덕이 있거나 아니면 자수성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친구 덕이 있거나 아니면은 부모 덕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막 로또를 맞거나 네. 뭔가에 내가 뭔가 기운이 행재운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게 당연하죠. 됩니다. 그래서 운을 이런 사람들이 운떡을 운 기도를 하거나 운맞이를 하게 되면 덕을 보게 되죠. 다 깨버려 그냥. 삼재풀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다 망자고 떠서 네. 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거는 먹구름이 꼈거든. 네. 먹구름이 오늘은 비가 온답니다 여러분들. 해가 쨍쨍 내리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뒤죽박죽을 만들어 버려야 돼요. 일기예보가 비켜나가는 경우 많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동서남북을 우리가 와장창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운맞이를 한다거나 대운을 맞는다든가 삼재풀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삼재풀이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덕을 크게 보게 되죠. 운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 운을 상승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갑진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대박이 나겠지만 너무 나라의 기운이 좋지가 않아서 이분들 내가 봤을 때 이 임신무자 임자무신은 거의 다 기인의 덕을 받게 돼요. 이야. 기인의 덕을 보기 때문에 사람 하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사람을 잘 사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시고 이럴 때는 또 희한하게 사람이 여럿이 들어와요. 내가 그래서 골라야 돼. 신은 또 희한하게 하나만 주면 되는데 또 여럿이 그래. 들어. 그래서 그 여럿이 일거리도 여러 개 늘어나고 모든 게 여러 개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 그럼 고르는 거는 본인 선택권이에요. 신은 희한하게도 그런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선택을 잘하셔서 그 덕을 크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은 뭐든지 그리고 무오생들 무오생들은 문서운을 크게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오생들은 갑진을 만나면서 문서의 대운을 갖고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들 그거 꼭 잘 참조를 하시고 자 임신생은 5월생입니다. 5월생이 기인의 덕이 겁나게 커요. 여러분들 무자는 7월입니다. 네. 7월생들 금전복 크게 사업수단도 좋아지고 뭐든지 문서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이분들은 문서운이 크게 들어옵니다. 7월생들이. 자 그리고 임자. 임자는 안전자리가 불편해요. 그래요? 안전자리가 불편하니까 4월생들 이동하셔야죠. 이동하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하면서 새 출발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무신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뭐야? 무신은 8월생입니다. 8월생 깨지면서 야 지나갔던 건 잊어버리고 또 내가 있잖아 또 새로운 사람의 거래처럼 근데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다려. 무신 8월생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센 거야. 끝까지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안 돼. 여러분 안 되니까 미련 버리시고 3월이 지나면서 새 운이 갖고 들어오니까 그 운을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갑진년에는 다 내가 해드릴 수는 없어요.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생년월일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아.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기운은 삼재의 기운에 여러분들 잘 파악하셔서 네. 대운을 꼭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 뭘 해야 된다? 삼재풀이 운맞이를 하시는 게 덕을 본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매일매일 난 왜 안 될까? 이런 절망감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죠, 이제는. 없어, 없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운이 100%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메가스터디에서 계약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지? 갑자기 내가 두려운 건 뭐죠? 아니 나 푹 빠져들었어요. 지금 10분이 10초 아 10분 했어요 우리? 어. 아, 나 20분도 떠들 수 있어. 어쩜 이거 이 분석하면 엄청 아니, 재밌어요. 아니 대본도 없이 이렇게 아니 근데 분석하면 재밌어. 이야 파도 끝이 없는 매력의 소유자 1등 공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